네, 로드런더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로드사이드과 같은 혹은 뭐 자, 중형구동모터 같은 경우는 체인이 빠지기 쉽잖아요. 특히 안쪽으로요. 그래서 오늘 이런 브레이지원 드릴러를 사용하는 체인 이탈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로드사이클이라든가 최신 자전거에 주로 사용한 방식이에요. 그럼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이 프론트 드릴러 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 구성 부품으로는 이 볼트하고 뭐 이런 고정 가능한 너트, 풀림 방지를 위한 뭐 이런 와셔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설치는 아주 간단해요. 이거 끼우시고요. 이거 분리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설치해주시고 자,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인을 가장 큰 기어에 위치시켜줍니다. 자, 이게 배치가 됐죠? 자, 이 사이하고 체인 간격을 1mm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대주시고 1mm 간격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조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그럼 체인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상 로드런더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Gracias!